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 이제 원숭이띠요. 자, 원숭이띠들이 참 재치가 있어. 재주가 많고. 그리고 잘 까불어. 그리고 또좀 성격이 되게 활달거려. 그리고 남 앞에서 좀 리더십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원숭이띠들이. 올해 운으로 보면 원숭이띠들이 나는 평운이라고 봐. 뭐 나쁘지도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원숭이띠들이 아주 안 좋지는 않습니다. 중간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신생 원숭이띠 올해 28이죠. 올해는 임신생 원숭이띠들은 근심들이 많고 작년부터 해서 조금 막힘이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해결할 일이 조금 있고 좀 직장에서도 부진할 것 같아. 뭐 아니면 금전에 좀 손실이 좀 있어서 그런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임신생 원숭이들은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뭐가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싱숭생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던 일에 중심을 갖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경신생 이제 40살. 경신생 원숭이도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있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일 수가 더 커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걱정이 있지 않나. 그동안에 조금 누진됐던 거, 결혼한 자들은 조금 뭐 금전에 좀 답답함,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살림의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좀 아무래도 근심이 있지 않을까. 40살 경신생 원숭이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집중을 좀 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무신생 쉬운 둘 원숭이띠들은 그동안에는 너무 입설도 많았었고, 구설도 많았었고, 재물의 손재도 참 많았고, 몸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좀 상승세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봐요. 그래서 이동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직장 이동이든 집을 옮긴다든 내가 좀 다른 쪽으로 뭐를 변형을 준다든지 뭐좀 내내 계획하고 있었던 거를 올해는 조금 시작을 조금 자신 있게 할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좀 성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병신생이 64인데 무척 어려울 거라고 봐요. 좀 재물로 되게 힘들 것 같아. 돈으로 나는. 뭐 다른 것도 뭐 더러더러 이제 풍파가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돈들을 많이 재물에 허덕일 것 같아 올해. 그래서 재물 관리를 잘해라 64는. 투자나 아니면은 뭘 해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신생 원숭이띠들 76이네요. 올해는 갑신생 원숭이들, 그동안에 갑신생 원숭이들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조금 질병을 따라서 몸에다 칼을 많이 댔을 거라고 봐요. 놀랄 일이 좀 있었었거든요, 작년 수에는. 근데 올해는 좋은 운기가 들어서 내 몸도 건강하지만 가족이 조금 얽혔던 것도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자손들 때문에 조금 자기가 축하받을 일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